대한노인회 영주시의지회 한궁대회가 오늘 2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읍면 분회별 19개 팀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고득점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의 장점 그리고 IT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경기로 한궁핀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각 5번씩 던져 점수로 승자를 가리는 경기입니다.